이거 로드맵이 시즌 1! 시즌 1 업데이트 로드맵이었어요. 최강의 필드보스 아드린느 안타레스의 악몽. 이건 너무 많이 말해서, 이거 안타레스 악몽 썰 풀면 이건 진짜 1시간짜리인데 정말 많이 말해서 입 아픕니다. 저건 정말 진짜 최악 중에 최악이었어. 8명 입장이라고 적혀져 있는데 옛날 버전 군단장 레이드 같은 거냐고요? 야, 요새 사람들은 안타레스의 악몽이랑 군단장 레이드랑 같이 비교도 하시는구나. 일종의 무한 카돈이라고 해야 될까? 어떤 한 던전을 뛰어가면서 이거 설명하기가 너무 어려워. 지금 우리가 장비 재련할 때 우리는 오레하 융화 재료를 쓰잖아요. 오레하 융화 재료 이런 걸 쓰는데 이때 당시에는 토큰이라는 게 필요했었어요. 이 토큰이 없으면 장비 강화를 할 수 없고 다음 컨텐츠로 넘어갈 수 없었어요. 미스틱을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최고 레이드였던 미스틱. 우리가 지금 강화해서 가는 곳은 군단장 레이드인데 그때 당시에는 강화를 해서 미스틱을 가야 되는데 미스틱을 가려면은 장비 토큰을, 갑옷 토큰이면 갑옷 토큰, 어깨 방어 토큰이면 어깨 토큰, 이런 것들을 모아서 그 바운트러한테 갖다 줘야지 강화를 누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토큰이 없으면 강화를 못 누르고 성장을 못하는데 그 토큰을 어디서 얻냐면 바로 여기 안타레스의 악몽에서 얻는 겁니다. 안타레스에서 악몽에서 얻는 건데 이거 안타레스 악몽을 어떻게 가냐면은 이 안타레스 악몽은 입장권이 필요해요. 안타레스의 악몽 입장권이 필요했는데 그 입장권을 얻기 위해서는 망각의 미궁을 가야지만 안타레스의 악몽 입장권이 떨어지는데 망각의 미궁에도 입장권이 있어요. 망각의 미궁에 입장권이 있는데 그 망각의 미궁 입장권은 어디서 얻냐면 카오스 던전에서. 근데 카오스 던전이 지금이랑 똑같은 카오스 던전이 아니라 그 카오스 던전도 마찬가지로 1일 3회 돌 수 있고 우리가 익히 하는 그냥 아크 던전 있잖아요. 그냥 스토리 던전 도는 거야.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숙제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게임에 접속을 해서 카오스 던전 3번을 돌아요. 그리고 이벤트 카오스 던전까지 돌아요. 이카돈 1회, 카오스 던전 3회를 돌아서 거기 카오스 던전 상자에서 나오는 망각의 미궁 입장권을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아, 이거 망각의 미궁 입장권을 내가 가지고 모아서 돌까 아니면 이걸 팔까 고민을 해요. 거래소에 올라갔거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첫 번째 조건, 내가 직접 돈다라는 결정을 하면 망각의 미궁이라는 곳을 가서 돌아요. 돌다 보면 애초에 근데 망각의 미궁 입장권이 나오는 것도 확정이 아니라 랜덤이에요. 하루에 이카던 3번을 돌고 이카던 1번을 돌고 총 4번의 카오스 던전이라는 걸 경험을 하고요. 이카던에서는 어리버리 까면 안 돼요. 그건 말 그대로 일종의 테일즈 런너 같은 달리기 게임이에요. 겁나 빨리 가야 돼. 빨리 안 오면은 욕먹어요. 조금 뭔가 좀 뭐 할라 그러면 욕 먹어요. 그냥 겁나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서 보스 잡고 끝내면은 상자를 주는데 그 상자에서 랜덤하게 망각의 미궁 입장권이 뜨는데 그 랜덤하게 뜨는 망각의 미궁 입장권을 가지고 그걸 망각의 미궁을 돌러 가서 네 명이서 그 자리 잡아가지고 이제 망각의 미궁을 도는데 또 자리 못 잡고 어리버리 까면은 바로 욕 들어옵니다. 아니 씨 내 자리인데 왜 여기 뭐 하냐고, 뭐 네 자리 가서 빨리 해라 이렇게 해서 보스를 잡으면은 랜덤하게 안타레스 악몽 입장권을 주는데 그걸 들고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이걸 팔까 아니면은 악몽을 들어가서 토큰을 먹으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안타레스 악몽에 일단은 장비 토큰을 먹으러 가요. 야, 장비 토큰 먹으러 왔으니까 나 먹겠지 라고 생각하면 졸라 큰 오산. 드랍으로 떨어지는 거는 진짜 낮은 확률이고요. 보통 토큰을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 8명 입장 제한인 안타레스 악몽에서 8명이서 경매를 합니다. 토큰이 하나 떨어져. 경매를 해요. 사람들끼리 500골, 1000골, 2000골. 그때 당시 최대가가 막 2만골, 5만골 이렇게 올리면 겁나 비싼 거였지. 그지? 그래서 그 한 바퀴를 돌고 강화를 위해서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일단 안타레스의 악몽을 돌아서 랜덤하게 떨어지는 토큰을 노리던지 아니면 경매를 통해서 토큰을 내가 입찰을 해야 되는데 그 입찰을 못하면 한 바퀴 더 돌아야 되죠. 내가 원하는 거 얻으려면. 근데 거기서 나오는 게 우리가 장비 칸을 보면은 6개가 있잖아요. 머리, 어깨, 가슴, 바지, 장갑, 무기 이렇게 6개가 있잖아요. 머리 토큰, 어깨 토큰, 가슴 토큰, 하이 토큰, 장갑 토큰, 무기 토큰이 있는데 강화를 누르기 위해서는 지금은 오레와 융화 재료 하나로 이제 되지만 내가 만약에 이제 가슴 갑옷을 강화 누르려면은 가슴 토큰이 필요해요. 한 개만 필요한 게 아니라 강화 단계에 따라서 2개가 필요할 때도 있고 3개가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자, 조건이 좀 보이죠? 안타레스 악몽에서 토큰을 입찰해서 내가 가져야만 강화 버튼을 누를 수가 있고 그 토큰은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두세 개가 필요할 때도 있다. 거기다가 플러스 8명 입장해야 되는 안타레스 악몽이니까 그 8명에서 필요한 거를 입찰해서 쓰는 거다잖아요. 그럼 내가 입장했을 때 골드가 난 이 정도 생각했는데 다른 사람이 더 비싸게 부르면 난 토큰 뺏기는 거죠.
그리고 제가 말했잖아요. 안타레스 악몽은 입장할 때 입장권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입장권은 제한적이잖아. 내가 얻을 수 있는 입장권은 제한적인데 그럼 필요한 건 어디서 사? 어디서 사야 되냐면 거래소에서 사야 되죠. 그럼 거래소에서 거래가 된다는 말은 다른 배럭들을 양산해서 카돈이랑 망각의 미국으로 뺑뺑이 돌려서 악몽 입장권을 많이 쌓아서 파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그럼 손실을 조금 줄이기 위해서는 나도 배럭을 통해서 카돈을 돌리고 망각의 미국을 돌려서 입장권 판매를 해서 내가 본캐에 몰아줘야 되는 거예요. 야, 그거죠.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아니면 현실에서 안타레스 양목 입장권 많이 사던지. 자, 뭐 쉽게 말해서 결국에는 보통 이제 하루에 게임 좀 빡세게 한다는 사람들은 안타레스의 악몽을 많이 돌면 한 100회쯤 돌지 않았나? 진짜 많이 돌면 한 50에서 100회 정도 도는 사람도 있었다. 강화 누르려고. 자, 지금 사람들이 강화 누르기 위해서는 골드만 있으면 다 돼요. 이제 뭐 구매해가지고 하면 되는데 이때는 골드만 있으면 안 돼요. 이걸 돌아서 토큰을 먹어야 돼요. 이걸 돌아서 토큰을 먹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말 그대로 악몽이었다. 자, 안타레스 악몽은 어떤 던전이었는지 좀 보여드리자면 요원에서 이제 안타레스 악몽이 저거 눌러서 입장하게 되는데 이친 영웅의 무덤 여기가 바로 자 입장을 해요. 8명이죠? 8명에서 입장을 해요. 자 스킵 안 하면은 보통 진짜 조집니다 진짜. 이걸 잡아야 돼요. 이걸 일단 잡고 좀 오래 잡죠. 오래 잡고 지나가면 달리기를 해야 돼. 예, 그 기본적으로 그 우리 던전 왕의 무덤 던전이랑 똑같아요. 일단 달려서 쭉쭉쭉 가요. 그리고 자간을 한번 잡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엘리베이터 가야 돼. 엘리베이터 타고 가는데 여기서 개트롤 짓을 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진짜 씨 아직도 생각해도 개빡치는 트롤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엘리베이터 가려면은 그 이제 그 입장 8명이 다 거기 입장해야 돼. 아니면 몇 초 기다리는 거 없을 때는 이제 몇 초 딱 기다리면은 사람들 다 소환되잖아요. 그래서 기다리면 돼요. 근데 거기서 빠져나가는 사람이 있어. 우리 군단장 레이드 입장할 때 보스방 입장하기 전에 그 바닥 위에 올라가는 것처럼 8명이 다 위에 올라가 있으면 되는데 계속 빠져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트롤 짓해서 저 안에 갇힌 사람들도 있었어요. 탈출의 노래 부르면 되는데 그렇게 하면 입장권 하나 날아가는 거니까. 뭐 아무튼 뭐 이렇게 해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자간이 나와요. 자간이 나오는데 이 자간을 뚜드급해서 열심히 뚜드급해서 이제 그 한번 리타이어 시키고 다시 저쪽으로 문 열어가지고 이 문 열 때도 트롤 짓 있어요. 이거 이 문 열 때도 이 문 돌리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저 G키 누르면 돌아가잖아요. 왕의 무덤 던전이랑 똑같아요. 기본적으로 돌리다가 갑자기 놓아버리면 저것도 이제 떨어져요. 실수로 그런 사람들도 있긴 한데 저걸 일부러 고의 트롤하는 사람들도 있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열어가지고 다음 단계로 가면 또 자간을 때려요. 자간을 때리고 다 깎으면은 또 이제 또 돌리면 돼요. 네, 또 돌립니다. 또 돌려서 세 번째죠? 넘어와서 또 때려요. 필살 버스커플이 날려서 열심히 뚫고 줍니다. 세 번째가 제일 빡세요. 불 뿜고 이러면 죽을 수도 있어. 그죠? 뭐 아무튼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은 자간 던전이 끝납니다. 자 여기서 또 컷신 스킵 안 하잖아요. 진짜 접해고 싶어요. 왜냐면은 이게 뭐 한 번만 하고 끝내는 거면 컷신 스킵 안 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거면 전혀 상관없는데 이걸 또 이제 정치질을 하려고 컷신 스킵을 안 누르는 사람이 있었어. 이때 당시에는 초반 구간에서는 자동 스킵 기능이 없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저 상자를 열면 랜덤하게 토큰이 떨어지긴 하는데 진짜 낮은 확률이야. 자 이렇게 이제 무기 토큰과 바지 토큰이 나오죠. 이게 하나씩 나와요. 8명 있는데 하나씩 나와. 그리고 8명에서 무기 토큰 먹으려고 박 터지겠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이제 그 자 뭐 엄청나게 고래 과금을 하는 고래 유저가 아니고 그냥 이제 무과금 유저도 아니고 딱 중박치는 딱 중간 시절 중간쯤에 있는 유저들이 이걸 어떻게 했냐면은 미궁 입장권을 모아 한 100장 정도 모아요. 그 다음에 같이 할 사람 모아가지고 한 30장씩 하루에 녹여요. 30장씩 한번 녹이면 안타레스 악몽 입장권이 한 다섯 개 한 13개 정도? 13개 15개 정도? 운 좋으면 뭐 근데 보통은 한 이거 30장 녹이면 8장에서 한 13장 나오나? 이거 이렇게 8장에서 13장 정도 나오면은 악몽 입장권으로 이제 돌아요. 이걸 돌아요. 한 13바퀴요. 자, 아까 이 1년에 이 과정을 13번 정도 반복을 해요. 대신에 골드를 모아야 되니까 입찰을 안 해요. 사람들이 입찰하는 골드를 내가 벌어. 그 뭐냐 분배받고 골드 벌기. 첫 번째가 이거야. 그럼 골드가 좀 쌓이잖아요. 그럼 내가 이제 입찰을 하러 들어가는 거야. 똑같이 이거 한 번 더 해야겠죠? 미궁 입장권을 모으고 30장씩 하루 한 번에 녹이고
악몽 2000권 8장 13장 나 모이면은 내가 골드를 이제 벌고 이거 똑같이 반복해 가지고 또 이제 내가 토큰을 입찰하러 들어가서 토큰 모으기를 해요. 토큰 모아서 이제 강화를 하러 가요. 자, 이때 아 근데 아차 싶네요. 이때 당시에는 장기백이 없어요. 자, 초반은 그랬어. 그래서 이제 자, 터졌어. 아차차. 터졌어. 자, 그러면 다시 여기로 가요. 자, 골드 다 썼네. 아, 미국 입장권 모으고 30장씩 녹여서 악몽 입장권 18장에서 13장 그 악몽 입장권으로 안타레스의 악몽 요거 이제 마로가 한거 이거 쪽쪽쪽쪽쪽 다 돌아가지고 한번 돌고 13번 반복해가지고 이제 토큰 몇개 구해서 다시 또 눌러요. 또 터졌어. 그럼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계속 이제 도는 거야.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지만 자, 이걸 반복하면서 방송을 진행해야 돼요. 계속 입 털어야 돼요. 안 그러면 안 됩니다. 아무튼 이때 얘기했던 게 뭐냐면은 그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 로아 로스타크 다음 주에 뭐 어떻게 될까? 이거 안타레스 악몽 이거 이번 주 100바퀴 돌았는데 뭐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뭐 무기 토큰 뜨면은 기뻐하면서 와 사장님 이러면서 막 아 뭐 쥐어짜면서 진짜 했지. 진짜 아 그러다가 방송하다가 누가 와가지고 아씨 이딴 게임을 하냐 와 대단하다 이런 말 하면은 지금은 뭐 졸라 이제 가짜않게 대답하실 수 있겠지만 옛날에는 졸라 이제 빡쳐가지고 괜히 그 팩트 폭격 받아가지고 안타레스 악몽 뺑뺑이 돌고 있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로아 까면은 뭐 할 말도 없고 씨 그냥 아니 뭐 그냥 가만히 그 듣고 있고 뭐 다음 주에는 괜찮아질 거야 이러면서 서로 토닥여주고 있고 아니 뭐 그랬던 방송하다가도 야 씨 아직도 이 게임을 하네 와 진짜 미쳤다 이거 언제 접을 거예요 서림님? 저는 접었는데 이렇게 말하면은 그때 당시에 빡칠 때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아니 그 접어서 무슨 게임 하세요? 얼마나 갓게임을 하길래 내가 하고 있는 거 왜 깝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뭐 그 사람도 말은 안 하더라고 대부분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게임에 당당하지 못해요 내가 로아를 접었지만 다른 게임은 또 비슷한 똥 같은 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뭔가 좀 그런 이제 대화들이 좀 오고 갔던 그래서 나온 말이 나 아직 이 게임 해요 라는 말이 이때 시절을 이야기했던 그런 이제 그게 있습니다 뭐 오픈베타도 마찬가지고